안녕하세요, 알량농장입니다. 오늘은 또 새로운 컨텐츠 거리를 또 제가 물어왔죠. 네, 살아있는 빙어입니다. 아무래도 택배로 왔다 보니까 한 마리는 죽은 것 같고요. 제가 뭐 냉동 빙어를 빙민들한테 주로 먹인다는 것은 다들 익히 아실 텐데, 겨울에는 살아있는 빙어의 계절이죠. 두 마리 빙어도 아니죠, 두 마리. 살아있는 빙어가 수급이 가능한 계절이다 보니까 이렇게 빙어를 50마리를 시켰는데 55마리가 왔고요. 얘들이 엄청 청결하게 관리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들을 저는 검역 작업을 한번 하고 나서 얘들한테 먹일 거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원래 이런 콘텐츠 찍을 때마다 꼭 저도 하나씩 먹어봤잖아요. 원래 빙어는 산채로 먹는 물고기로 유명하니까 저도 한번 검역 작업만 하고 깨끗하게 좀 처리를 한 다음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살아있는 채로. 일단은 두 마리 죽은 거는 버립니다. 저런 거, 죽은 거 아까운데 먹여야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그냥, 세 마리가 죽었네. 성질이 급해서 죽을 수 있다고는 설명을 받았는데, 세 마리 죽었네. 근데 서비스로 다섯 마리일까 더 왔기 때문에, 세 마리 죽은 거 타격도 없죠. 자, 일단은, 검역으로 바로 넘어가 보자고요. 자, 이제 검역 단계입니다. 얘들 뭐 빙어는 다들 아시다시피 냉수종이다 보니까 별도로 히터 같은 거는 설치를 안 했고요. 이렇게 에어레이션 하면서 메틀린 블루의 검역을 성찰하고 있고요. 원래 옴니코어 같은 것도 좀 해주면 좋은데 구하지를 못했어요. 이게 소용량 식찰 팔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구하기 힘들어요, 이게.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, 그래도 농장에서 나온 기체들이기도 하고 하니까 메틀린 블루로만 한 차례 검역을 하고 저부터 먹어보고 팩맨들 먹여보도록 하자고요. 이제 애들 원래 이렇게 말랐나? 제가 냉동으로 쓰는 빙어들은 훨씬 더 뚱뚱한데 제철일 텐데 빙어 겨울이 아닌가? 제철이 아닌가 겨울이? 아무튼 되게 마른 느낌이에요. 사료 같은 걸 한번 주면 좀 먹으려나? 일단 한번 뭐 애들도 살도 한번 찌워보도록 하죠. 먹이기 전에, 그리고 먹기 전에. 자, 일단은 나와가 볼게요. 수일간의 검역 작업이 끝난 상태의 빙어들입니다. 제가 영상 찍을 때 제가 아는 빙어들보다 작다 했죠. 빙어 먹방 영상을 보는데도 훨씬 더 크더라고, 애들보다. 좀 작은 애들이 온 것 같아요. 일단 한번 애들한테 먹이기 전에 안전한지 알아야 되잖아요. 제가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가보죠. 저도 솔직히 말해서 먹어보는 건 처음이에요. 뭐 어렸을 때 먹어본 적이 있으려나는 모르겠지만 먹어보는 건 처음인데 좀 야만적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빙어는 원래 이채로 먹는 음식으로 유명하잖아요. 한번 그래 뭐 먹어보자고요. 뭐 이 좀 보기 싫으신 분들은 넘어가 주세요. 이 상체가 뭔가 동물학대 느낌이 진짜. 소리 들리세요, 여러분? 일단 나 평가를 하자면은 겁나 맛있습니다. 솔직히 애들 주지 말고 다 먹어보고 싶은데. 와, 개미구나 이게. 일단은 한 마리 더 먹겠습니다. 원래 맛만 보려 했는데 이거 너무 맛있는데 생각보다. 상당한 별미입니다. 하지만 오늘의 영상 컨텐츠는 원래 팬들 피딩이기 때문에 그만 먹고. 사실 상추나 깻잎, 마늘 이런 거 있으면 진짜 맛있다. 민물고기니까 그래도 구충전화 챙겨 먹어야겠다. 자, 넘어가 볼게요. 한번 먹여보자고요. 빙어 먹을 줄 아니 니들. 살아있는 빙어란다. 이거 구하기 힘든 거 비싸 이거. 꽁꽁이 먹어. 일단은 당연히 잘 먹습니다. 뭐 여러분들 중에 이제 겨울철에 생물들이 거식을 한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팩맨이 겨울이라고 거식을 하는 종은 아니고요. 온도 때문에 거식을 합니다. 너 왜 이래? 그래서 여러분들 사육 온도만 잘 맞는다면은 거식이 올 리가 없어요. 보세요. 이게 뭐 빙어라서 잘 먹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지만 사실 먹이 종류보다 중요한 건 생물의 환경입니다. 환경이 잘 맞는다면은
뭐 지금 빙어가 아니라 뭐 싸구려 팩맨푸드를 먹인다 해도 다 잘 먹을 거예요. 일단 넘어가 보죠. 자, 오른쪽 개체는 다음 브리딩 예정인 블루 패턴리스트 빅맨입니다. 발색이 좀 빠져 보이네요. 자, 옛날부터 말씀드렸지만 먹이를 주실 때는 꼭 특히 물고기나 이런 먹이들, 척추동물들은 더더욱 머리를 물게 해주세요. 문나나 먹어. 이 생선가시가 역방향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끊어지면서 옆 입안을 긁을 수가 있어요. 마우스락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아, 빙어가 너무 작다. 큰 빙어로 먹었으면 더 맛있었으려나? 아직까지 저 먹을 생각밖에 없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애들이요. 잘 먹죠? 겨울이라고 안 먹고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. 그냥 환경을 못 맞춰줬을 뿐입니다. 지금 좀 청소가 필요하게 되는데. 이 발가락 물었다. 잘 먹자. 넘어가 볼게요. 자, 먹여보자고요, 또. 안 먹는 게 없습니다. 그냥 너무 맛있어. 얘들은 사실 국내에서 이제 거의 절대로 볼 수 없는 애들 중 하나죠. 카팅카 팩맨입니다. 아, 이게, 아, 자꾸 그림자가 지네. 어떻게 해야 그림자가 안 될까. 사실 정답은 쉬운데, 조명 쓰면 되는데. 자, 잠시만요. 자. 여기에 맨 오른쪽 아이는 팽민 올챙이 때부터 좀 여리고 약한 애였는데 지금 뭐지, 큰 녀석이죠. 이거 하나도 여리지 않습니다. 제가 번식한 브라질 팽민입니다. 제가 아까 암컷 녀석들을 한 마리씩만 먹였으니까 좀 양이 적어요. 빙어가 작다 보니까. 아우, 빙어 잡기 힘든 것 봐. 그러니까 한 마리씩 더 주자고요. 너도 우리 금덩이도 하나 더 먹어. 아우, 잘 먹는다. 맛있지? 비싼 거야. 빙어가 성격이 급하다더니 꺼낸 지 몇 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다들 죽어가네요. 아이고, 빨리 애들 다 먹이고 저도 그냥 다 먹어버리겠습니다. 제가 넘어가 볼게요. 자, 지금 보시는 애들은 우파루파 알이고요. 다음 영상에 주제가 될 거예요. 자, 일단은 이번 주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. 영상에서 나온 빙어는 자루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너무 작아요. 먹거나 이르기에는 권장드리진 않습니다. 하고 만약에 빙어를 먹어보시겠다 하신 분들도 그래도 뭐 민물고기다 보니까 좀 검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구충제 같은 걸 좀 복용하신 게 좋겠죠. 일단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알약농장이었습니다. 뿅.